아빠 사주를 딱 넣어서 봤을 때는 괜찮아. 아빠 운기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엄마를 딱 놓자마자 이두 사람이, 두 사람 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아, 괜찮아. 요 엄마가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나 있다. 지금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쳐 가지고 있고, 밖으로 안 나돌아요. 지금 뭐 여행 갔는가? 집에 안 들어온 상태거든. 언제부터? 그냥 금요일부터 안 들어왔네. 그뭐 때문에 뭐 간다 안 간다 뭐 그게 두 사람 사이가 좋습니까? 난안 좋게 보이거든. 서로 지금 이야기 안한지 지압돼서 몇 개월 됐거든. 그래, 저도 이제 이혼하고 싶은데, 그래, 이제 사주상은 이혼할 운세가 있는가 싶어. 그게 궁금해서.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간제도 이혼수에 들어오잖아. 그런 운기는 있어요. 운기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을 짓고 가냐에 따라 틀려지거든, 아빠야. 근데 내가? 근데 이 엄마가 지금 마음이 많이 떠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많이 떠 있고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떠 있어요. 미안하지만 맞아. 아빠도 여자친구 없어요? 이따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둘다 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맞바람을 피고 있는 거다. 저는 맞바람의 끝났고. 재우는 있잖아, 아빠. 미안하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누구의 잘못도 딱뭐 짚고 말할 수가 없어.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바람을 폈고, 엄마도 엄마대로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집안 가중이 그냥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있잖아. 서로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조상의 바람인지, 합의도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조상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두 사람 다 이상하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갖고, 확 돌아앉았어. 그래서 저는 끝났고. 끝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도 마누라 나눴고, 바람을 폈잖아. 폈으면은, 이 엄마의 입장에서, 몰라서 그냥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입은 보통 아닙니다. 엄마, 아빠 위에 앉아 있어요. 내가 섬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은, 엄마는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터진 거예요. 맞아. 나중에 터진 거예요. 이 바람이 그냥 났는 줄 아세요? 니도 하니까 나도 할게. 이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거 맛을 봤거든. 밖으로 나돌면서. 근데 지금 다시 합쳐진다 해서 그게 두 사람 간에 용서가 되고 같이 붙어 살수 있을까? 절대. 그래서 관에 운기는 들어와 있어요. 내가 결정하냐,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 틀려지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게 맞아요. 간에 운기가 들어와 있다 해서 내가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이혼해라 너희 둘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소리가 나거든. 아빠 이거 정리해 놓고 여자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빠가 호덕호덕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이 여자 저 여자 아빠도 만나게 되고 또 2년 전 들어오면 또 뭔가 동거를 하든 연애를 하든 할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금 사랑에 빠져 있고 이거 무슨 풍지박살 난 지구속도 아니고. 맞는 것 같네요. 저도 이거 저 지금 보고 머리 털라고 처음 왔는데 이 자게 하도 궁금해하고 왔거든요. 그래 뭐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네요. 근데 아빠, 아빠도 내가 아빠를 바라보면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내가 고생을 해왔고 무거운 짐을 들쳐메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혹 아닌 유혹 들어오다가 여자친구라고 해가지고 만나고 한거 그런 건 좋은데 집에 내 와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눈을 돌렸던 거잖아. 그지? 그냥 벗삼아 이렇게 만났던 건데 유혹 아닌 유혹에 넘어간 거야. 이거를 이 기준님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문제인 거야. 소갈이 한 거. 아빠도 고생했어요. 했지만 이 엄마는 소갈이를 더 많이 했어요. 미안한 마음은 조금 가지셔야 되고
이 사람이 바람 난 거는 아빠가 만든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제사 문제는 아까 지금 이야기 하시던데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제사를 왜 그만뒀어? 제사를 이래 좀 지내기 싫어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내기 싫고 그래가 형님이 계시다가 형님 돌아가시고 내가 바다가 하는 건데 바다가 한 지도 한 20년 넘었거든요. 저도 피곤하더라고. 그래 또 주변에서 보니까 안 지내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럼 뭐 안 지내버렸는데 속으로는 찝찝하지 그래도. 찝찝한 걸 왜 안 했습니까? 아빠가 앉자마자 간제보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조상의 바람. 내가 배고픈 조상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꺼죽대기 입은 분들이 뒤에 따라 들어왔다. 근데 내 부모님 전에 내 조상 전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풍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응? 그러니 내가 크게 차리란 말은 안 할게 아빠. 내 정성이다. 물 한 그릇을 떠나더라도 그렇게 죄를 좀 올리세요. 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아빠 귀찮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럼 아빠는 밥 안 먹고 사나? 어르신들도 똑같이 운감을 하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뭐 차례까지 차례는 만조상이 와요. 그죠? 근데 제사는 그분들만의 밥을 먹으러 오는 거잖아. 세상 굶어가고 꺼죽대기 입고 뒤에 따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감하게 뭐 내가 편안하게 내 일신이 편안하겠나 아빠. 맞네요. 자 아빠 내가 고통스러우면 저기 먼저 가신 내 선방 조상님들이 바라가는 소리에 파동이 나한테 전해지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빠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지. 요즘은 저 아버지 제사에 저 엄마를 몰아 지내던데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모아서. 그렇게 해도 돼요. 원래는 각각 지내야 되겠지? 네. 근데 뭐 요즘 바쁜 세상 살다 보니까 아버지 제사 앞에 든 제사가 아버지 제사가 앞에가 엄마 엄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제사인데 네. 아버지가 먼저냐 어머니가 먼저냐? 엄마가 먼저. 먼저야? 네. 그럼 어머니 제사 처음 지낼 때 어머니 네. 다음번에 아버지 제사 때 이렇게 이렇게 합쳐서 지낼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를 지내면 돼요.